자, 여러분, 최근까지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산 시간 신호가 이렇게 점점점 있고 연속 시간 신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 이런 각각의 시간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호가 입력으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출력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 아시는데,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참 공부를 했어요. 시스템들은 내부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딜레이가 있고, 딜레이를 R이라고 표현한다고 할수 있다고 그랬고, 뭐 이렇게 게인 있고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고, 뭐 이런 시스템은 그냥 아주 간단한 피드백 루프 하나를 그냥 예시로 들어드린 건데, 이렇게 덧셈기, 곱셈기, 그 다음에 딜레이라든가 연속시간 시스템에서는 적분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시스템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공부한 시스템들이 다 선형, 즉 리니어, 그 다음에 시불변, time invariant, 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들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은, LTI 시스템에는 입력 신호 X1이 있고, 여기 요 시점에 샘플 하나 대입한 거랑, 그 다음 시점에 샘플 하나 대입한 거랑 X2가 있을 때, X1의 출력이 Y1이 어떤 딱뭐세개 덩어리 나오는 거라면은, Y2의 출력은 그 뭐가 있을 테고요. 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 두 개를 더한, 두 입력을 더한 신호가 이렇게 입력이 들어갈 때, 이 신호 입력의 출력은 Y1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일단 뭐랑 같아야 되느냐? Y1 더하기 Y2랑 같아야 된다는 게 이게 선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Y2가, 이것도 Y1이랑 똑같은데, X2가 X1이랑 똑같지만 한칸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다. 그러면 Y2도 Y1이랑 똑같지만 한칸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다.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면 편하겠죠? 근데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게 어떤 거예요? 시불변성이죠? 그래서 시불변이고 선형이면은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한 것이 Y1 더하기 Y2, 요거 자체가 이거, 그냥 샘플 하나의 출력과 그한칸 오른쪽으로 그 똑같은 출력을 이동시킨 그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최종 출력이 된다. 이게 Y1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만족시켜요. 어떤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 그런 성질을 만족시키는데요. 자, 그러면 LTI 시스템이 시불변성과 선형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을 합한 요더 복잡한 입력에 대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더 확장한 게 결국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아주 복잡한 임의의 입력들도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얘네 하나하나가 이 샘플 하나하나들이 기준이 되는 단위 샘플의 평행이동, 그러니까 지금 요 X표 쳐놓은 얘는 원래 오리지널 위치 0에 있는 애, 여기 요 샘플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왼쪽으로, 그 다음에 크기를 약간 크기 조절 한 버전일 뿐이고, 얘의 출력은 그러면 똑같이 단위 샘플 하나의 출력이 이렇게 세 개였을 때, 세 칸,
요 기준으로 기준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인 얘 이렇게 세 개, 아이고, 너무 삐뚤삐뚤하네요. 이렇게 세 개다. 이게 출력이고 심지어 거기다가 아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되니까 아 요 전부 이렇게 높이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게 크기를 조절한 것이다. 좀 요거를 원래의 단위 샘플에 요거가 요렇게 이동된 평행 이동되고 크기 조절된 것의 출력은 오리지널 출력이랑 똑같지만은 또 그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수를 곱한 거. 이거는 지금 시불 변성하고 선형성을 두 개 다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요 샘플에 대해서는 요 출력. 그것도 다음 샘플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하고 크기 조절한 거의 출력.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평행 이동하고 크기 조절한 거에 각각의 출력들을 다 낸 다음에 그것들을 쫙 다 더하는 게 전체 출력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그대로 동일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입력에 대해서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얘를 플립하고 여기 기준으로 Y축 대칭하고 그래서 이렇게 Y축 대칭 거꾸로 만든 다음에 요게 Y축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Y 이렇게 갈 때 1, 2 있던 거를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쫙 다르게 평행 이동한다고 그랬죠. K 콜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 지금 임펄스 응답 HN이라는 거를 쫙 왼쪽에서부터 쭉 평행 이동시키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 시점마다 입력이랑 그대로 모든 대응되는 값들을 다 곱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밑으로 가져와서 보면은 여기가 뭐 여기가 0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온 거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각각에 대해서 다 곱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도출된 결과 요거 두 개를 그냥 대응되는 값들끼리 곱하고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요거 하나 남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렇게 있는 요 상태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댔어요? 요거를 쫙 시그마 해서 그게 언제다? 요 시점 그래서 y 0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y-1은 얘를 한 칸 더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다시 쫙 곱하고 다시 쫙 더한 그게 출력이 되고 뭐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얘를 맨 제일 왼쪽으로 옮겼다가 0이 아닌 뭐 곱셈이 나올 만한 상황으로 옮겨서 쭉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동시켜 오면서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다 곱하고 다 더해가지고 나온 출력들을 주르륵 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그것이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게 지금까지의 스토리예요. 그 지금까지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좀 중요한 점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입력 신호를 시간에 대해서 하나씩 시간에 대해서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에 순간순간 순간에 입력으로 전체 입력을 쪼갰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을 쪼갬 분할 아이고. 분할했어요. 분할. 그 다음에 각 순간에 출력들을 개별적으로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1번이라고 볼 수 있고 2번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이라고 보면 각 출력을 합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전체 출력 도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스토리예요. 임의의 입력에 대한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 출력을 도출하는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입력 신호를 임의의 입력 신호를 분할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X축을 쫙 그려놓고 X축의 순간순간순간순간마다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 분할을 이렇게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로 길쭉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분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호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뭐 대부분 신호들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위아래로 막 떨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위아래로 떨리는 것들을요, 이렇게, 제가 자꾸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만, X방향으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X방향으로, 그러니까 X의 평행한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거 더하기, 또, 요런 거 더하기 또 어떤 요런 거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각 순간순간순간마다의 입력으로 나눴었는데 이제는 순간적으로는 다 이어지지만은 그 어떤 특성이 Y축 높이에서의 상에서의 특성이 다른 성분들로 이 전체 임의의 입력 신호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나누면 큰 의미가 없죠. 얘네들끼리 어떤 공통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시불변 인성질을 이용해서 각 샘플, 얘네들 하나하나 단위 샘플의 크기를 조절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되는 특성을 이용했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공통되는 특성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건데 어떤 특성이냐면요. 진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진동, 가장 예쁘게 깔끔하게 진동하는 것들로만 우리 분할합시다. 그게 뭐냐? 정현파. 여기다 써야겠네. 정현파. 다 정현파들인데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가 다른 정현파 성분들로 분할하자. 이런 새로운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순간순간별로 입력을 쪼개놓으면요. 그 쪼개놓은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뭘 바꾸고 싶다. 입력을 바꾸고 싶다. 출력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 순간에 대한 뭐 이렇게 편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요 순간의 것만 뺀다. 요 순간의 것만 늘린다. 근데 순간순간적인 거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순간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죠. 우리는 지속적인 어떤 변화를 원해요. 지속적인 어떤 영향, 지속되는 영향을 바라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분들로 입력 신호를 나눠야 돼요. 지속되는 거, 청연파들 다 무한히 지속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들이 있다는데, 아, 그럼 주파수 대역별로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화로, 핸드폰으로 우리 목소리를 실어 보낼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화로 들리는 목소리랑 직접 바로 옆에서 듣는 목소리랑 완전 같지는 않죠?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좀 다르잖아요. 어떤 왜곡이 들어가잖아요. 그, 왜곡은 안 좋은 거지만, 사실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주파수 성분별로 처리를 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 우리는 낮은 주파수는 뭐 어떻게 하고 싶고, 높은 주파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순간에 대해서만 편집하는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여러분, 음악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음 성분을 높인다, 고음 성분을 늘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주파수 성분별로 뭔가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이든 출력이든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 성분들로 분할을 하는 방법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 있는데요. 아니, 우리 지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주파수가 다른 성분들로 나눠 놓으면, 아, 우리 아까 시스템 배웠는데, 우리 지금까지 LTI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LTI 시스템들은 그러면, 우리 시간, 순간순간별로 나눴을 때는 LTI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편리한 성질이 있었어요. 근데 정연파 성분들로 나누면 얘는 LTI 시스템이랑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느냐? 이게 또 알아야 되거든요. 정연파가 LTI 시스템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연파가 LTI 시스템에 입력 들어갈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서 완전 막 엉뚱한 막 이런 게 나오면은 뭔가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예측이 정말 쉽게끔 바뀌어요. 정연파가 LTI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는. 정연파가 LTI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는요. 심지어 입력 주파수 자체도 안 바뀌어요. 주파수는 똑같고 바뀌는 건 뭐밖에 없냐? 진폭 정도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면요. 약간씩 평행이동이 될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평행이동 되는 게 전부, 진폭이 바뀌는 게 전부.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 성분들로 분할을 해서 LTI 시스템에 집어넣어 봤자 각 주파수, 동일한 주파수 대역별로는 그대로 똑같은 주파수가 나와요. 뭔가 진폭만 달라지고 평행이동만 됐어요. 걔네들을 다시 합해 놓으면은 역시나 아까 시작할 때 입력 신호를 다른 주파수 다른 정연파 성분들로 분할했던 거를 그냥 약간 거꾸로 해주는 것처럼 다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은 입력 신호를 순간순간으로 쪼개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사실 LTI 시스템이라는 게 성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별로 입력 신호를 나눌 수도 있는 거지만, 또 LTI 시스템은 성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 신호를 이렇게 지속적인 X축에 평행한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 성분들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분할했을 때에도 출력 자체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따로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다시 합산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 스토리를 잘또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방금 설명드린 거, LTI 시스템에 정연파를 입력시켰을 때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주파수는 안 달라지고 진폭만 달라지고 그다음에 평행이동만 일어난다는 거를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1번, 아, 다른 1번을 쓰죠. 1번은 제가 요거, 요 물음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동영상 2번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푸리에, 이걸 발명한 분의 이름을 따서 푸리에 급수 내지 푸리에 변환이라는 요두 개의 방법, 사실 연관된 거지만 이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공부하고 나서 다시 원래 스토리로 돌아와야겠죠? 스토리로 다시 복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